네, 안녕하세요. 초긍정 에너지로 관절염을 이겨낸 배우 임유란입니다. 개성 넘치는 매력을 뽐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란 씨. 2019년부터 정말 무릎이 뻑뻑해지고 그 요가 동작이나 아니면 걸을 때 막 욱신욱신하면서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이 나이에. 그 선생님한테 사실 되물었어요. 정말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맞냐? 맞대요. 진행되고 있대요. 그때만 해도 40대, 50대 초반 전후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나이보다 이게 되게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40대, 이른 나이에 진단받은 관절염. 미리 대비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다는데요. 제가 영화 극한 직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마약범 잡는 아줌마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찍을 때 힘들었어요. 아 정말 그냥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아프면은 꾹꾹 참으면서 진통제 먹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배우 겸 주무대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은 대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일부러 티 내지 않으려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는데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병원에 1년 내에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아플 때 찾아갔는데 오래간만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이제 무릎관절 사용이만은 자전거를 타는 일도 거뜬하다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면 운동할 때 간식을 챙겨와 밖에서 먹는다는 유란 씨.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채소와 과일로 너무 과하지 않게 먹는답니다. 거기에 매일 챙기는 그녀만의 특별한 얼라이브 코드가 있다는데요. 제가 밥 먹고 나서 늘 챙겨 먹는 콘드로이신인데요. 무릎이 안 좋고 나서부터는 관절에 좋은 걸 막 찾았어요. 근데 저한테 딱 맞는 걸 찾았어요. 관절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콘드로이친이란 무엇일까요? 콘드로이친은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피부, 혈관, 연골, 인대, 심줄 등 우리 몸 전반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은 특히 연골 내에 35%를 차지하는 연골의 주 성분인데요.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고 연골 세포 활성과 연골의 영양분 공급 및 연골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충격을 흡수하고 윤활제 역할을 하며 혈관이 없는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작 3mm에 불과하지만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그 주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인 건데요. 콘드로이친은 40대 이후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수가 감소하고 남아있는 콘드로이친도 길이가 짧아지고 끊어지며 크기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콘드로이친이 노화하고 감소하는 건 연골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소연골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은 인체 연골 속 콘드로이친과 동일 구조로 농도가 높고 흡수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 유래 연골은 어류 연골 대비 체내 흡수 속도가 4배 정도 빠른데요. 소 연골에서도 단 2%만 존재하는 천연 성분인 콘드로이친은 소, 돼지, 연어, 해양 어류 등에서 추출 가능하지만 그중 소 콘드로이친의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항염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나 어류 등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에 비해 소 콘드로이친이 활성산소 생성을 더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항산화력을 기대할 수 있고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지연 시간이 600분 이상으로 나타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콘드로이친으로 연골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콘드로이친 감소는 연골 구조를 변형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해서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조사 결과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연골은 충격에도 변화가 없는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은 충격에 바로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콘드로이틴이 연골 속 부피를 유지시켜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관절 수명을 연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으로 연골을 건강하게 채워 관절염을 극복한 후 정관은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다는 그녀. 명상을 하기 전에 멘탈이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배우 생활할 때 되게 멘탈이 정말 강해야 해요. 그래서 강철 멘탈을 갖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이게 요가를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좋고 몸에도 되게 좋아서 매일매일 모닝 요가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 없이 평온한 삶을 되찾은 것도 모두 무릎 관절이 건강해진 덕분이라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오래 서 있고 막 무릎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끼고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허벅지나 다른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관절에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있어요. 관절염 극복을 위해 식단에도 변화를 줬다는 유란 씨.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 직접 요리하는 그녀만의 항염 식단이 또 다른 얼라이브 코드랍니다. 제가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요. 점심은 되게 푸짐하게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고기는 항상 먹고 고기를 먹은 만큼 채소를 먹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러 푸드를 활용하되 최대한 간을 심심하게 한다는데요.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탄수화물이고 인스턴트고 마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체중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몸이 무거워지면서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아마 관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란 씨만의 특별한 레시피. 먼저 딸기와 블루베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면 끝. 아보카도를 으깨고 잘게 썬 토마토와 양파를 더해 잘 섞어주면 또 다른 샐러드도 완성됩니다. 이렇게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오래간만이야. 반갑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밖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자. 장난 아니야. 감동이다. 진짜 감동. 저 주부 모델 같이 했던 동생인데요. 근처 지난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아우 고마워서 어쩌지? 나 먹어봐도 돼? 유란 씨가 힘들었던 시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유미 씨. 오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테레 먹는 게 낫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그렇지. 빨리 많이 먹어. 근데 언니 오늘 뭐 했어? 언니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씩 돌고. 자전거? 아니 무릎 아프다며. 아유 그 옛날 얘기야. 정말? 아니 요즘에... 무릎 아파가지고 뭐 엄청 힘들어했잖아.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했잖아. 참 강인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 작년, 재작년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인가? 그거 걸렸는데 언니 그래도 막 방송 열심히 하고 연기 열심히 하고 너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는 줄 알아? 그거 아픈데도 그렇게 일하고 다니고. 연골을 채워 관절 건강을 되찾은 후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그녀. 유미야, 근데 너 네가 한번 먹어볼래? 뭐야? 콘드로이틴? 진짜? 나도 그런 나이가 됐지. 그렇지. 너 진짜 먹어봐. 나 먹었더니 좀 괜찮은 것 같더라.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관절 건강이 걱정인 동생에게도 콘드로이틴을 권하는데요.